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박스 개봉기 그 이후에 타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2차, 3차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필드에서 어떤 느낌인지 달려보려고 쓰고 나왔습니다. 의외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헬멧을 벗고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게요. 쓰고 나왔을 때 정말 그 체감할 수 있는,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느낀 거는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. 첫 번째는 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줘야 안전한 헬멧이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, 제가 얼굴이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2X라지니까 더 이상 큰 거는 없거든요. 더 이상 큰 건 없는데 이 볼패드가 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처음에 한 번, 한두 번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느낌이지만, 시간이 한 30분도, 30분이나 1시간도 아니고 한 10분, 20분 정도 딱 지나니까 이제 볼이 아파옵니다. 이거는 모든 헬멧이 아마 공통일 거예요. 공통인데 그래도 선택권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볼이 좀 아프다는 거예요. 저처럼 볼살이 있는 사람들은 아픈 느낌이 좀 들고, 그 둘째는 그 제가 다른 리뷰를 봤을 때도 이 피크 부분에서 잔 떨림이 발생한다. 지금도 약간 떨리네. 이게 속도가 80에서 100 넘어가면 굉장히 거슬릴 정도로 잔떨림이 심합니다. 그러니까는 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그냥 감수할 수 있는데, 이게 자꾸 떨리니까 이거 자체가 헬멧을 막 울리더라고요. 중간에 투어를 갔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그 피크 부분에서 자잘하게 그냥 명암 같은 게 바람에 파르르 떨리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거와는 별도로 투어를 복귀한 후에 단점이 하나 더 생겨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편도로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다녀왔으니까 뭐 쉬는 시간 포함해서 5시간 정도 소요돼서 이 헬멧을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, 돌아오면서 그 떨리는 소리가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겁니다. 뭐 돌아올 때쯤에는 이 피크를 포함해서 이 쉴드까지도 무슨 창문이 떨리는 것처럼 덜덜덜덜 떨릴 정도였으니까요. 떨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쿠션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잡을 수 없으니까, 뭐 이게 저 뜯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. 뭐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흔들어도 봤는데 굉장히 뭐 덜컥거릴 정도로 떨리는 겁니다. 그냥 단순 주행을 하더라도 바람에 피크뿐만이 아니라 이 쉴드까지도 미친 듯이 떠는 거예요. 뭐 견고하게 조립되지 않아서 파르르 떨리는 그런 게 아니라 쉴드가 전체에 떠는. 그래서 혹시나 이게 헬멧이 풀렸나 싶어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나사를 한번 동전으로 돌려봤죠.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십자로 된 나사가 두 개 다 누가 풀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풀려 있는 겁니다. 바람을 직방으로 맞지도 않는데 이 정도로 풀린다면, 그리고 또 내가 쓰고 있었는데도 이 나사가 풀린다? 그렇다고 해서 너무 꽉 조이면 아찰 같은 게 심해지면 결국엔 고장나기 마련이니까 적당한 토크로 적당한 깊이까지만 조여주는 게 포인트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출고 때부터 조금 느슨하게 조여지지 않았나 싶은 거죠. 그러면 안내를 통해서 이 나사는 조금 단단하게 조여서 사용하십시오 라든지, 풀렀을 때 조금 더 견고하게 조일 수 있도록 고무링이 들어있다든지,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 나사가 풀리는 걸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, 그냥 단순하게 주행을 했는데도 이 쉴드와 피크가 풀려질 정도로 하루 종일 달리는 박토를 갔다면 아마 저도 모르게 이게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풀려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조심하라는 의미로, 그리고 저 역시도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이쪽 나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는 플라스틱 나사여가지고 막 부러지고 뭐 좀 뭐랄까 이빨 나가고 이런 거 엄청 많았거든요. 홍진 헬멧이 지금은 풀어보니까 쇠로 만들었네요. 자, 피크를 빼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오우야, 떨어질 뻔했다. 자, 풀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쉴드를 잡고 있는 부분은 여기 있는 이 플라스틱 작은 뭐 500원 동전 정도 되는 쪼가리에 이렇게 돼서
그 다음에 이 넓적한 나사를 잠그는 형태로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. 괜찮은 헬멧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떤 락 장치가 있어서 이런 나사가 풀리더라도 실드가 그냥 이탈되는 그런 현상은 없는데, 보니까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빨이 하나, 둘, 셋, 네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. 제가 느끼기로는 견고하게 좀 미세하게 그 조절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, 실제로 봤더니 이빨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, 둘, 셋, 끝이네. 여기에서 조금만 미세하게만 열어서 달리고 싶다거나,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멈출 수 없고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여는 형태로만 쓸 수밖에 없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. 톱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4단계밖에 안 되는데 벌려지는 폭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 톱니가 굉장히 간격이 크고 넓직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마찰되면서 손상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. 헬멧을 많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헬멧을 이렇게 쓰다 보면 약간 헐거워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정말 오래 쓰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, 보통은 이 쉴드가 좀 더 연한 재질이어야지만 여기 있는 톱니, 이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이 톱니가 손상되지 않고 이 쉴드가 마모되면서 쉴드를 단순하게 교체해버리면 정말 새 것 같은 헬멧을 사용할 수 있는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이렇게 하얀색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마모되는 걸로 봐서는, 여기 보면 여기 나사로 특정 그 부품을 교체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망가진다, 얘가 망가지든 얘가 망가지든 망가지면은 그냥 그 부품을 교체하라는 의미가 되겠네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가격이나 싸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뭐 풀리는 문제를 조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분해하게 됐는데, 보니까 여기 기스 같은 거 보이시죠? 이거는 이쪽하고 마찰이 돼서 생기는 부분, 그리고 이걸 이렇게 닫았을 때 고무라든지 어떤 그 벨크로 같은 부드러운 천 재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마찰되다 보니까 덜그럭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여기는 지금 붙어 있거든요. 용 같은 재질의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발라 놓는다면 조금 열릴 때 부드럽게 열린다든지, 마찰로 인해서 뭐 손상이 가는 부분을 좀 막아줄 수 있다거나, 뭐 진동으로 인해서 풀리는 것까지도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쓴 티가 정말 확 나네요.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융 같은 재질의 어떤 천을 덧대서 위쪽에서 체결됐을 때 이렇게 마찰되는 부분, 뭐 아니면 움직였을 때 마찰되는 부분을 진동도 상쇄하고 마찰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정말 조그맣게 잘 붙여놨습니다. 헬멧에 붙일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쪽 그 플라스틱 부분에다가 만약에 넓직하게 붙였다면, 뚝배기! 우리가 많이들 보는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붙일 때 쓰는 이런 벨크로 천 부드러운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착한다든지 이런 쪽에 이런 식으로 접착해서 조금 부드러움을 더 줄 수 있었다면, 헬멧도 보호하고 진동도 상쇄하고 그리고 풀림까지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않은 티가 납니다. 그래서 풀러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, 그리고 이 피크로 인해서 헬멧의 본체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는 것,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않은 게 너무,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그래서 요거를 보강하자면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인데, 단순한 플라스틱 나사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?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일반 볼트라면 일반 와샤나 스프링 와샤를 조합한다든지 풀림 방지 너트를 활용해서 잠글 수 있겠지만, 풀리지 않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력으로 조였을 때 잡아줄 수만 있다면 충분하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는 고무 수준은 아니고 약간의 연질이기 때문에 약간 플렉시블한 그런 재질이라 손으로 조여도 어느 정도 눌리면서 꽉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와샤 형태? 이런 것들을 이런 뭐 옆쪽에도 이렇게 좀 보강해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동그랗게 덧대서 뚫린 채로 이렇게 잠근다든지 하면은 쉴드와 이 천이 이렇게 맞닿는 부분 얼마나 지금 이 상태도 부드러운데 얼마나 더 부드럽고 그리고 손상도 안 가고 진동까지도 상쇄할 수 있겠냐마는 이게 너무 좀 그렇네요.
그리고 나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나사는 철이잖아요. 풀리지 말라고 톱니를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운행 중에 막 풀렸던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고, 이것도 여기에다가 톱니를 잘 만들어 놨으면, 플라스틱 쪼가리라도 하나 넣어 놨으면 풀리지 않았을 텐데,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은 게 좀 조금 아니라 너무 대충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헬멧 자체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탔습니다. 뭐 주행풍도 괜찮고, 그리고 착용감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쇼웨이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, 제 머리 형태도 국산 뿌리 두 개 이제 짱구가 이렇게 나 있는 거,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잘 머리 안 아프고 잘 쓸 수 있는 그런 헬멧이라서 저는 안쪽에 만들어진 이 형태는 정말 만족하는데, 이런 외부에 조금씩 신경을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싼 거에 너무 큰 기대를 하고 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호이! 할머니 부르는 할머니. 호이! 매운 만두하고 물 만두 중. 아니 그냥 물 만두를 해요.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헬멧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, 혹은 다른 헬멧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,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헬멧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,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샵 유리나무에도 한번 들러주셔서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용품이 있는지 한번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